안녕하세요, 신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부천시 소사 본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뭐죠? 자,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궁전 같은 복층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 나온 곳은 복층, 그리고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곳인데요. 한 개동 12세대 5개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5층 맨 끝층이 복층 세대로 되어 있고요. 소사본동은 입주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집 기준으로 제가 입주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30초 거리에 주민센터가 있고요.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 거리에 소사 종합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2분 거리에 이 산세공원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7, 8분 정도 거리에 1호선 그리고 서해선이 위치하고 있는 소사역이 있습니다. 소사역 뒤편으로는 부천 성모병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 도보 15분 이내에서 생활 인프라들이 다 모여있는, 걸어서도 다 어디든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탈이 이렇게 테라스가, 요만한 테라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복층 다락도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현관부터 세세하게 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쭉 오시면 좌측편에 신발장 키 큰 장으로 4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깊숙이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띄움 시공 다 되어 있고 밑에 무드등까지 들어 있습니다. 위에는 직부등으로 마무리했고요. 여기 옆에 일괄 수동 스위치 그리고 벽면은 타일로 시공 마감했습니다. 이 정면에 보시면 3중 슬라이딩 중문 딱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거실부터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거실 폭이 좀 넓어요. 생각보다 한 4m 가까이 정도 되니까 한 3m 90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바닥재는 강마루 시공했고, 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아트홀인데 이 타일로, 큰 타일로 다 시공을 해가지고 색감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타일을 비춰주는 이 직부등까지도 너무 좀 완벽한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창은 KCC 창호 필름지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이중창으로 다 시공해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주방 싱크대가 파티션처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소파를 두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거실 사용하는 데는 4인용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4인용 소파 두시고 반대쪽에는 이제 TV 놓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메인 등 뭐 따로 필요 없이 직부등으로 다 시공을 다 해놔서 굉장히 톤도 좀 좋고 밝습니다, 되게. 자, 이쪽은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가기 전에 이렇게 계단 공간 밑에 붙박이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여기는 지금 계단입니다. 여기. 아주 실용적입니다. 항상 복층 보시면 밑에 계단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이쪽도 계단 공간 밑에 이렇게 약간 좀 짐 같은 거, 잡다한 짐 놓을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이 되어 있고, 이쪽 안쪽으로 오시면 이제 싱크대가 있고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거 이동이 가능하니까 필요 없으시면 요거 걷어내고 여기다 식탁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 아일랜드 식탁을 여기 이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식탁 놓으시면 조리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싱크볼 널찍하게 되어 있고, 주방 창문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파세코 인덕션 들어가 있고, 여기 매립형 후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따위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냉장고 두시면 되는데, 옵션이 맞죠? 맞습니다. 네, 옵션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이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거의 뭐 11자, 10자 이 정도 사이즈는 나오니까 충분하게 사용할 공간이 되겠고, 여기도 강마루, 실크 벽지, 그리고 직부등으로 마무리했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각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 조금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약간 방 하나가 더 있는 느낌? 쪽방이라고 해야 되나? 쪽방? 이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넓습니다. 시스템장이나 아니면 붙박이장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붙박이에 이렇게 붙박이긴 한데, 이쪽에다가는 일체형인데 화장대까지 있는 그런 붙박이들이 있거든요. 화장대 스타일러까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충분하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넓지는 않아요. 작은데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스프레이 건,
까지 다 있고요. 환기창도 있네요. 네, 환기창도 있으니까 아주 좋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1층에도 방이 많죠. 네, 방이 1층에 3개입니다. 화장실 2개. 자, 여기 베란다 방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약간 드레스룸 겸직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강마루, 시프 벽지,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 있고 직부등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 실외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 워시타워 있잖아요. 여기 수도하고 전기가 있으니까 이쪽에 워시타워 이렇게 이쪽 반대편으로 설치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오, 딱 맞습니다. 여기 보일러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와, 마음에 들어요. 자, 반대편에 있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면서 중간 방입니다. 오,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굉장히 커요. 10자 정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이쪽에는 자녀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 방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창으로 되어 있는 환기가 지금 진짜 잘 돼요. 바람이 솔솔 부는데 오늘 날씨가 20도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25도 정도였는데 되게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아, 되게 솔솔 부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땀 흘리면서 촬영 안 해도 돼요. 오.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 무광으로 다 수전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좀 세련된 스테인리스 느낌의 수전, 이렇게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저는 이런 색감이 좀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복층이잖아요. 복층으로. 네,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죠. 자, 올라가시죠.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복층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야, 층고가 진짜 높습니다. 오, 궁전 같아요. 진짜 층고가 뭐 안 닿아요. 진짜 안 닿아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수납장 있는, 보통 이쪽에 수납장을 다 깔아놓는데, 수납장 깔아놓는 데는 허리 굽혀서 이렇게 가서 수납 열어요. 오, 맞죠.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서 열면 됩니다. 근데 야, 여기가 수납 공간은 아니고 다 빈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좀 잔짐들 다 때려 실으면 될 것 같아요. 불도 다 켜집니다, 안쪽에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널찍해서 여기를 뭐 거실 대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 천장에는 직부등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장점이 뭐냐면 양쪽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와. 자, 이쪽 제일 작은 테라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테라스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와, 진짜 넓고 뻥 뚫려 있습니다. 뭔가 좀 바로 옆에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약간 프라이빗하지 않은 테라스들이 많은데 여기는 좀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있고 여기 안쪽에도 조금 더 큰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까지. 그래서 이야. 와, 진짜 뭐 바베큐, 뭐 풀장 아니면 그거 해도 되나? 골프 연습장? 야, 뻥뷰.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반대쪽 테라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반대쪽 테라스인데요.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대박입니다. 아, 진짜 테라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집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쪽 와, 좀 와주시면 이렇게 배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보이시죠? 반대편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저쪽에도 아까 우리가 전에 있던 테라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복층 테라스 마음에 드시면 빨리 전화주세요. 자, 오늘 복층 테라스 매물 보셨는데요. 서해선 1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좀 약간 도보로 이곳저곳 좀 다니시는 분들, 15분 내에 생활 인프라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입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나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